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가끔 가슴 두근거리고 불안한 그런 애매한 증상이 있는데 이것이 괜찮은 건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휴대용 심전도 기기로 심방 세동을 진단하는 정확도가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순환기내과 교수 최수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용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피를 펌프하기 위해서 심장 내에 규칙적으로 전기 신호를 만들고 전달을 하는 전기 전도계가 있습니다. 이런 심장의 전기 신호를 받아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심전도입니다. 우리 몸은 전기가 통하는 도체이기 때문에 이 심전도 측정 기기에 적어도 다른 몸의 두 곳이 접촉을 하게 되면 심전도를 찍을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정맥 환자가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맥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고 또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개인용 또 시계형 타입의 많은 그런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가 개발이 되어 나왔습니다. 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나 이 휴대용 심전도 측정기기는 손가락 등의 이제 신체를 약 30초 이상 접촉을 하여서 심전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와 같은 기기는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되어서 기록된 전체 심전도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기는 AI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측정된 심전도가 규칙적인 정상 리듬인지 불규칙한 리듬의 부정맥인지를 1차적으로 진단을 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시계형의 경우는 시계를 차게 되면 시계의 이 뒷부분이 손목에 접촉을 하고 있게 되고 또 반대 손가락을 이 시계 태엽 감는 부분에 대게 되면 몸의 두 곳이 접촉을 하게 되고 30초 동안 대고 있으면 심전도가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개인용 모바일 심전도 측정 기기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고 양 손가락을 전극 패드에 약 30초 동안 대고 있으면 심전도가 기록이 됩니다. 이런 시계형 심전도 측정 기기 또는 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심전도 측정 기기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이 치료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부정맥인 심방 세동을 진단하는 정확도가 약 90%에 이릅니다. 심방세동은 고령에서 매우 증가하는 부정맥인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심장 내에 혈전이라고 피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피떡이 날아가서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진단이 되면 이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빨리 진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방세동이 생길 위험이 많으신 분, 예를 들면 고령이거나 여러 심장 질환이 이미 있는 분, 또 과거 뇌졸중의 병명으로 위험이 많은 분들은 저희가 이런 가정용 그 자가 심전도 측정 기기를 정기적으로 하루 한두 번 정도 측정하는 것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또 가끔 가슴 두근거리고 불안한 그런 애매한 증상이 있는데 이것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부정맥으로 인한 증상인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시계형 또는 개인 휴대용 심전도 기기로 수시로 심전도를 측정을 해서 그 증상과 심장 리듬과의 관계, 부정맥인지 아닌지의 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기기는 심전도가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측정된 심전도에 이상이 있어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잘못 측정이 되어 파형이 흔들려서 이 노이즈로 나온 것을 부정맥으로 잘못 알고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맥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또는 부정맥 발생의 위험이 많다고 경고를 받으신 분은 먼저 병원에서 하고 있는 정확한 부정맥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부정맥을 검사하는 방법이 매우 쉽고 다양해져서 그동안 놓쳤던 부정맥을 잘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자가로 혈압을 측정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는 가정에서 자가 심전도 측정이 일반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부정맥은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한 만큼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서 먼저 정확하게 부정맥 검사를 하시고 이후 이런 여러 개인용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를 가지고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